이완용은 1909년 독단적으로 대한제국의 사법권마저 일본에게 넘겼습니다. 이를 기유각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 1910년 우리는 국권을 완전히 빼앗기게 되죠. 이완용은 이후 더더욱 친일의 성향을 드러냅니다. 경성에 별궁을 건립하여 봄, 여름 좋을 때에 천황폐하께서 친임하시게 되면 천황의 적자로서 똑같이 본다고 하는 것을 조선 신민이 깨달아 감격할 것입니다. 그렇게 한 연후에야 조선 통치의 효과를 빠르게 거둘 수 있으실 겁니다. 하고 우리나라에 일본 천황의 별궁을 만들자고 합니다. 이완용은 초대 통감으로 왔던 이토 이루부미가 1909년 다시 일본으로 돌아갈 때 그를 위해서 이런 시를 지었다고 합니다. 일본과 조선이 한 집을 이루니 천하가 봄이로다. 이러니 이토 이루미가 어찌 이완용을 이뻐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